된 거 아니에요? 완전 잘했네. 잘했네. 오, 제대로 활용하는데. 갑자기 포차가 있네요. 그치. 너무 신기하다. 포차가 뭐, 원래 뭐 먹어요? 저 닭똥집이랑 곱창. 물 뭐 줄까? 그냥 하염없이 눈물. 그 원래 계획이 없던 건데 아까 애들이 안 먹어봤다고 그래서 튀기는 거. 저거. 아, 튀겨서 작년에 했던 양미리 튀기는 거. 아, 나 이거 너무 먹어보고 싶었어. 그 간장소스랑. 세 명이 안 먹어봤길래. 네. 간장소스랑 다 준비된 거예요? 맞아, 맞아. 오케이. 준비할 게 무슨데 만들면 되지. 맛소금으로 약간 밑간해주고. 감독님. 이거 반응 진짜 좋아. 진짜. 이번에 빵짜도. 맞아, 빵까지 굳이 튀긴 거야. 아, 너무 맛있겠다. 그때 우리 기억나냐? 튀겨갖고. 그 간장소스 뿌린 다음에 오! 그 간장소스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아~ 살짝 갑작지근하게 설탕 조금만 넣고 약간 튀김 간장 같은 느낌. 그 다음에 맛술하고 오. 식초 아~ 이렇게 만들면 돼. 그 다음에 하나 또 비법 소스 뭐죠? 고춧가루하고 후춧가루하고 지란이라고 해야지. 아~ 큐민가루 이게 아~ 이제 약간 양꼬치 맛 나는 거. 아~ 냄새 맡아봐. 큐민. 오오오 이거 오, 근데 이거 양꼬치 좋아. 안 드시는 분들이 이 향 싫어할 수도 있어. 카레의 향을 내는 것도 이거야. 너무 맛있겠다. 이거 섞어버려. 이거 약간 닭똥집 찍어 먹어도 맛있어. 아, 너 닭똥집을 먹어? 아니 지성이는 무슨 뭐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네. 그러네. 와우. 빵가루 나머지 그냥 하려고. 아, 빵가루 붙여야지. 나 이거 처음에 꽂지도 못했어 이거. 아, 이거 제가 전문인데. 와, 꽂아. 야, 우리 때는 이거 손으로 다 꽂았는데 집게로 안 집고. 와, 이 느낌 와. 아, 이게 다 진짜 손이 기억나는구나. 그렇지. 마음에 드십니까, 양 선배? 아, 너무 완벽해. 너무 완벽한다. 아, 근데 동준이 너무 전문가 모습이라서 약간 좀 실망스러워 변했어. 아마추어 티가 전혀 안 나. 맞습니다. 옛날 우리가 순수했던 그 시절. 순수. 지금 이게 이 꽂이 꽂은 게 이게. 하나씩. 해봐서 얘기하는 건지 모르는 사람이 가잖아. 꽃이 못 꽂아. 아 진짜로 오버가 아니라 이게 힘들어요. 생각보다 꽂는 게 힘들거든요. 해봐. 한번 해볼까요? 해봐. 해봐. 자자. 해봐. 장규. 근데 별로 어려운 거진 않는데. 오케이. 우리 자존심을 건드네 또. 자자자자자. 야 홍대 뱉다고 이거 해봐. 자신 있게 가. 장갑 끼고. 자신 있게 가. 자 꽂는 거. 해봐. 해봐 해봐. 맞아 해. 규리야 그래 힘으로 하면 돼 그치? 달려가지고 얘기 좀 하고. 응? 잘하는데? 아니야 어려워 이거 진짜 어려워. 잘하는데? 자 봐요. 잘하는데? 자 봐봐. 봐봐요. 봐봐요. 이제. 아니 딱 봐봐. 가봐. 가봐. 잘했는데? 편안하게 해봐. 편안하게. 이게 편안하게 해봐요. 된 거 아니에요? 봐봐. 뭐, 잘했는데? 아, 봐봐. 이렇게 가봐. 세워봐. 봐봐. 이렇게 딱 보여줘봐. 완전 잘했네. 잘했네. 잘한 거예요? 잘해요. 저 붙여줘. 요즘 양미리가 좀 얌전해졌네. 그래서 우리 때는 그때 우리 때는 말이야. 그때 이거 꼬지 이거 하는 거 연습하려고 나무에다가 쇠 꽂는 거 연습하고 막 그랬어. 아 철사장 뭐 이런 거 하듯이. 그럼 라떼는 말이야. 야, 나 이거 너무 먹고 싶었거든 TV 보면서. 그죠? 이거 근데 진짜 맛있어. 그럼이야. 나 냄새 너무 좋다. 맛있겠다 이거. 자 이거 누가 처음에 한번 누가 먹어봤지? 그 맛이 나는지 한번 봐야 되는데. 아 먹어본 사람이요? 양 선배 돌아온 양 선배 한번. 야 지금 저게 너무 좋은데? 아 저 맞아 저거 칙칙이 뿌려가지고. 칙칙이? 맨날 생각나. 어허. 아. 그리고 기억나지 이거 너 간장 소스 한 곳에 많이 뿌려가지고 짜다 먹어봐. 자. 아 저번에 이 버전으로 안 먹었잖아요, 그죠? 이거 이거야. 찌란까지는 아니야. 찌란 안 뿌렸어. 아니, 이거 아니야, 그대로야. 찌란 지금 이게 그대로 버전. 판매할 때 버전이야. 이거 진짜 뜨거우니까 천천히 먹어야 돼. 일단은 이 냄새랑 이런 거가 아주 네. 냄새 똑같아. 아, 연기 나는 거 봐. 찌란 조금 더 뿌려야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네. 좀만 더 뿌려주세요. 감히 내 음식에 아니 테스트 해보라면서요. 찌란 냄새 너무 좋다. 근데 여전히 맛있어. 네. 맞아 이만큼 뿌려서 많이 뿌려달라 그래가지고 여전히 맛있어. 맞아. 찌란 냄새 너무 좋다. 야 네. 이게 보니까 제가 볼 때 네. 목 아프다. 이거 하다가 저 다 맞잖아. 네. 아, 우리 지선이도 찌란 등복이요. 아 진짜. 자 지선이. 지삼선. 뜨거우니까 조금. 조심해 그. 자 명재 이거 먹고 가 이제. 예? 아 그럼 안 먹을래요.
자, 수고했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이게 진짜 맛있네요. 맛있지? 네. 이거 맛있어. 구운 거랑 맛이 확 다르지? 완전 달라요. 그리고 이 빵가루가 오. 와, 이 김 모락모락 나는 것도 맛있지? 맛있지? 이거 이렇게 들고 맥주 먹으면 돼. 이렇게. 맞아. 이렇게 먹는 거야, 맥주랑 이렇게. 아우, 우리 양 선배 날라다녀서 너무 행복하다. 왜 나한테 뭐라 그래! 야, 얼마 만에 보는 이 행복한 모습. 돌아온 양 선배. 잘했어, 규리. 아, 이제 앉아도 돼. 이제 먹, 맛을. 아, 진짜 맛있다. 어때, 규리 해보니까 어때? 별거 아닌데요? 어. 장규리. 우리 이거를 몇백 개씩 했어. 라떼는 말이야. 몇백 개씩 했어. 그러니까 몇 개는 쉬워. 와. 와. 어렸을 때 솜사탕 만들어주는 아저씨 같아. 그리고 양미리의 고소한 맛도 하나도 안 죽네. 빵가루도 있고 막 소스도 있는데. 와. 촬영님 괜찮아? 네. 와, 이거 진짜 미쳤다. 너무 맛있는데요? 맛있지. 이거 대박이지. 빵가루를 묻혀서 안에 뼈를 씻는지 잠깐 까먹어. 네! 어. 그러니까 빵가루가 바삭바삭하니까 식감. 안에 있는 뼈도 그냥 빵가루인 줄 알고 계속 씹어 막. 제가 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어! 그 이게 그래 이게. 어떻게 찌란을 무칠 생각을 하셨지? 너무 맛있어. 야, 이거는 맛이 진짜 생각나게 하는 맛이다. 이거 어때? 자, 이제 저기 뭐야 슬슬 생각을 해. 뭐 먹고 싶은 거, 땡기는 거 이런 거 있잖아. 아니, 직접 뭐 선보이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 백종원 뭐. 선생님 요리를 아무래도 많이 해봐가지고. 야, 너 해보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 그리고 너 진짜 네가 뭐 있어? 뭐. 처음이야 우리 백야 식당에서. 이게 왜냐면 우리가 이 편에 안 나오는 농산물이나 이런 식자재도 소비할 수 있는 거라. 그렇지. 사실 우리가 가능하면 이것저것 많이 해서 먹는 게 좋지. 진짜로. 꽈리고추가 있길래 꽈리고추 그 삼겹볶음을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그래? 네. 그거 좀 해봐 좀 이따. 그래. 좀 세니까. 네. 어. 네. 다음 요리는 그러면 지선이가 해주는 거야? 해볼까요? 해볼래? 네. 아, 냉장고에 재료 있고 또 재료 좀 준비하라서. 아, 재료 줘봐. 오, 와우. 야, 교대. 네. 교대. 아, 사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잠깐 교대야, 잠깐 교대. 이거 되게 영광적인 순간인 게 지금 이 백야 식당에 다른 조리사가 들어가서 이런 건 처음이야. 처음이야, 맞아. 너무 긴장돼요. 아니야. 아, 심지어 백 선생님 레시피를 하는 거라서. 내 레시피라고 지금 할게? 네. 어, 긴장되겠다. 너무. 거기 나가면 긴장돼, 맞아. 긴장되는 게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긴장되는지 얘기해줘봐. 백 선생님이 제 앞에 있다는 게 제일 긴장돼요. 알았어, 나 나갈게요. 아, 안 돼요. 불편하니까 서울 먼저 올라가겠네. 저희 지금 이거 백야 식당 우승해야 돼서. 원래 요리를 누구한테 좀 자주 해줘? 저한테요. 아, 내 자신한테? 네. 멤버들한테 해주거나 이러지 않아? 멤버한테도 많이 해줘요. 어, 그래? 많이 먹었어. 뭐가 제일 맛있었어? 맛있었어? 중에? 스파게티도 맛있었고. 오. 스파게티. 어. 밀푀유 나베도 맛있었고. 오. 김치찜도 한번 드시지 않았냐? 오. 김치찜도 맛있어. 한식, 중식, 일식 다 잘해요. 아, 사실 레시피 보고 잘 따라하는 정도라서. 지선이가 뭘 먹어도 맛있게 예쁘게 해서 먹어야 되는 스타일이거든요. 내 칼 써도 되고 네 맘대로 써. 너 편한 칼로 써. 너 세모 칼로 더 잘 써면. 어, 써. 네. 이거를 잡아보고 싶었어요. 이게 안 가지니까 또 갖고 싶더라고요. 칼도 잘한다. 너무 잘한다. 아니, 이게 지금 그 삼겹살을 이렇게 세 개 겹쳐서 쓰는 것 자체가 원래 요리 못하는 사람은 그냥 하나씩 할 텐데, 그죠? 프로그램 중에 꼬마 요리사 그 노이즈 씨 그거 보는 것 같다. 또 마침 너 씨시네요. 야, 여기서 보니까 재밌다. 요리하는 거 바람을 좀 보시는 거죠 여기서. 고기 한 번 더 할까? 좀 적게 주죠? 네. 아, 편하게. 아니요, 충분해. 본인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양은 충분해. 이거 때문에 꽈리고추 처음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고요. 꽈리고추 맛있지. 네. 어, 청양고추 저 세 개씩 쏜단 말이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먹어버리라. 오오. 손가락 줬어. 조심해. 이거는
긴장돼 지금. 엄청 긴장돼.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오 파. 오 오. 조심 조심. 오. 파를 세 개를 모아서 쓴다. 이게 딱 봐봐. 딱딱딱딱딱 준비해놓은 거 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형님이 항상 얘기하는 거죠. 썰고 나무 요만큼 닦아서 다시 그걸 다 하더라고. 많이 해본 거야. 야, 둘이 노지선 동준이에서 이런 식당 차려도 잘 되겠다. 노동식당인가? 어, 둘이 왠지 이렇게 식당 가면은 맛없어도 맛있을 것 같은 느낌. 어? 넣을 거야, 지금? 네. 어, 거기부터 넣는다고? 네. 우린 조용히 있을게. 아, 기름 내지, 기름. 말고. 기름을 좀 내고 그다음에 파 넣고 간하고 나머지 넣으려고요. 아, 제대로 제대로 하는 거야. 기름 안 내고 해서 실패한 적이 있었어요? 실패한 적은 없지만. 우와. 근데 기름을 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제가 일단 고기에 그 고기 누룽지라고 해야 되나요? 고기 누룽지? 이렇게 누른 거 있잖아. 네. 그거 없는 고기를 싫어해요. 맛이 없어요, 그러면. 거기 살짝 누른 거예요, 그러면. 약간 탄 거죠. 그리고 지금 진짜 맞는 게 우리가 잘 모르니까 삼겹살을 그냥 일반 고기 먹듯이 하면 안 돼. 삼겹살 사이에 지방이 많아서 저 지방이 사실 좀 녹아 나와야 맛있어. 그래야 삼겹살도 맛있고 얘네도 맛있어지고 하더라고. 잘하다. 좋아한다. 고기가 색깔이 바뀌었어? 너무 많이 그러면 또 고기 뻣뻣해질 것 같아. 그러면 양념이 따로 있는 건가요? 간장이랑 뒤에 다 있어. 네. 설탕 간장이면 돼요. 설탕 간장 넣으면 아무래도 이제 마이야르가 더 집에 가서 붕어비. 왜냐면 그 붕어비야? 붕어. 설탕이랑 간장 반응 때문에 마이야르가 아무래도 좀 더 이게 산소와의 교합 때문에 마이야르 고생한다. 아무 데나 나와서. 마이야르. 슈가 한 스푼. 어떤 슈가적인 그런 느낌이. 자, 밀어가지고. 아, 설탕부터 넣는 이유가 뭐예요? 저 내는 싶은데. 어, 맞아요. 아, 이게 확실히 고기에 간이 잘 배 있더라고요. 그리고 좀 눌러붙이면서 탄맛이 좀 나가지고. 설탕 자체가 입자가 굵어, 분자수가. 그래서 저게 먼저 들어가야 고기 안으로 들어가. 오, 소이소스? 오. 오? 야, 기름에 간장 튀겨주는 거. 오. 아, 저건.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튀긴 게. 그 간장 튀기면 뭐가 달라요? 향이 확 올라와. 아, 간장 향이? 간장이 아무래도 그냥 넣고 끓이는 거하고 눌리는 거 다르거든. 기름에 튀겨지면 향이 확 좋아요. 되게 달라 보인다, 진짜. 나. 야. 오. 제대로 활용하는데. 중식도를 쓸 줄 알아. 맞아. 보통 집에 있는 칼들은 안 되죠? 안 돼요. 그죠? 마늘은 일부러 간 거 안 넣고 다진 거 이렇게. 씹히는 걸 좀 좋아해요. 아하. 오. 오. 노장금. 오케이, 쓰겠군. 이제 저 마무리 들어가나 보다. 오. 아, 이거 지금 한번 안 먹어도 돼요, 지금? 저 지금 궁금한 게 간을 지금 안 봤는데. 간 안 봤다, 진짜. 제 습관이 간을 잘 안 봐요. 우와. 그러면 습관이니까 너 믿고 그대로 가자. 그대로 가자. 아니면 어떡해? 아니야, 괜찮아. 그대로 가. 한번 보내지 뭐. 그러면서 배우는 거구나. 아, 맛있겠다, 근데. 내가 태우는 거 아니야? 아니야. 한 세 개로 나눠야겠다. 세 개? 네. 자, 다 됐나요? 네. 오, 자, 다들 한 번도 안 봤습니다. 아, 이거 다들 받았으면 어떡해. 과연? 궁금하다, 과연. 이야, 빛깔 좋다. 오, 향이 너무 좋네. 향이 확실히 꽈리고추가 살아있어, 그냥. 이야. 잘 먹을게, 재선아.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과연? 맛없으면 어떡해. 어, 지금 드셨어요? 안 먹었어. 니들 반응 보고 먹을래. 형님 진짜 이거 시청자들이 웃어? 간 본 거 다 드러냈지 할 정도로 간 안 본 맛이 아니야. 간 안 봤잖아 진짜 한 번도. 네. 와. 간 완전 딱 맞아. 야, 잘한다. 딱 간이야. 와. 선생님이 잘한다 할 정도면.
그날 멀리서 안 보여가지고 솔직히 막 오래 하길래 다 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다행이다. 와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니 간을 안 본. 야 제대로 했네. 다행이다. 딱간이야 딱간. 다행이다. 야 지금 랜선 제자 1호가 규현이었거든? 2호가 없었어. 밖에서 아 2호 됐나요? 야 규현 잘하겠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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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 진짜 딱 맞는데요? 정말 맛있다. 맛있죠? 삶은 거 같아 어떻게 보면 고기가 너무 탱탱해서 같은 느낌이었어. 아니 진짜 너무 잘 너무 달지도 않고. 야. 아니 삼겹살이 탱글탱글해. 아까 지선생님이 맞는 게 삼겹살 너무 기름 빼면 딱딱하거든. 아 그래서 이 탱글탱글함을 일부러 번데기탕도 해줄 거야? 닭똥집이 있고. 와우. 어 닭똥집. 저 번데기는 별로예요. 아 그래요? 규리가 닭똥집 먹고 싶대요. 규리 그냥 데리고 즐기네 이제. 저 너무 좋아요. 닭똥집 해줘?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예. 마늘 좀 통마늘을. 네. 반으로 자를래? 네. 아 주장가 보정. 와 이거 믿는 거야. 야. 어 야. 야 그 자리는 내 자리였는데. 난 또 직장을 하나 또 잃었네. 네가 사는 주방. 그 주방이 내 주방이었어야 해. 주장아 그러면 간을 안 보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보고 색깔 보고 맞추는 거. 플러스 그냥 냄새? 냄새. 그러니까 그리고 진짜 대장 해봤다는 거지. 야 닭똥집 기대된다. 저기 해줄게. 그 고추하고 지란 양념 좋아하니까 고기다가 볶아줘. 맛있겠다. 아, 너무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아마 지금 오늘 포차 컨셉엔 제일 잘 어울리는 메뉴일 것 같아. 아 이거 약 어. 어. 진짜 포차 같다. 진짜 포차인데. 그렇지. 응. 야 가서 엄마 오라 그래. 와 지선이가 행님 옆자리를 차지할 줄이야. 그 옆자리가 항상 내 자리였는데. 감사합니다. 이게 바로 성덕인가요? 튀기는 거야, 튀기는 거. 네, 기름. 아, 너무 맛있겠다. 감바스. 감바스 알아요. 이게 이렇게 해서 여기다 양념을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만의 방법이 있어, 봐봐. 되게 신기해. 어, 이거 먹어봤어요? 난 먹어봤어. 아, 이거 말고 그 그냥 기본 닭꿈치 버전. 또 스페셜한 게 있어요? 이거? 지금 그러면 어쨌든 진짜... 그게 아닌데 제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갑자기 막 뭘 해야 머릿속으로 되나? 뭘 해야 뭘 해야 되지? 나 없는데 그러면 어이 나 그게 아닌데 오 이제 바로 쪽파 쪽파 아, 진짜 궁금하다. 어 이렇게 기름 그대로 주세요? 봐봐 신기하다. 아 역시 이거예요. 제가 맞췄네. 어 그러면 다르네. 어. 아 맞네. 기름은 안 쓰고. 아 원래는 이 상태에서 맛소금에다 참기름에다 볶으면 돼. 참기름 넣고. 어. 원래 똥집은 정말 그 말이 간장 간장 되게 조금 더. 향맛. 야 이게 그냥 지금 먹어도 맛있겠다. 지금 먹고 뭐 넣으려다가 다시 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없어 보일 것 같아서 아. 얘는 아까 간 안 봤는데 지금 막 그렇게 된다니까 딱 하고 여기 딱 손 댔다가 안 하는 거야 이걸 생각해보니까 얘는 아까 간을 안 봤는데 나는 간을 맛은 무섭잖아. 아. 어, 저것도 똑같이 이것도 한번 뒤집으시네. 얘 냈으니까. 아 너무 재밌다. 아 지란 넣는 거는 참 상상이 안 간다. 이게 큐민이 기름하고 만나면 더 맛있어져. 아 맞습니다. 지금 간은 맞아. 지금 우리... 간을 다 맞춘 거야. 완전하네. 후춧가루. 아 이거 진짜 맛있겠다. 두둥 두둥. 오 냄새 장난 아니야 방금. 와 너무 맛있겠다. 외국 음식 같다. 그러니까 불을 끕니다. 오 아 맛있겠다. 아. 야 비주얼 죽인다. 오 야 색깔 너무 예쁘다 이거. 약간 신림동 순대타운에서 파는 순대볶음 느낌도 나.
근데 이거는 닭똥집 볶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비주얼인데? 약간 기름 떡볶이 같은 느낌도 나고. 아. 오, 매트한 느낌은 되게 비슷한 것 같아. 비주얼 참신하다. 기름에 볶아지면 맛이 확 달라지네. 먹을게요. 오, 자, 잘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진짜 맛있어. 우와. 너무 맛있어. 나 사실 방금 흠집 놀랐어. 야. 너무 맛있다. 어. 이거 쯔란도 약간 반죽 소스 같아요. 이거 진짜 다음에 꼭 해본다. 오. 야, 닭똥집에 쯔라는 거 대박이다. 맛있지? 너무 네. 맛있어요. 이거 쯔란도 약간 반죽 소스 같아요. 이거 진짜 다음에 꼭 해본다. 오늘 나오고 싶어요. 응? 자, 슬레이트. 네, 화장님 좋아. 쌤 너무 맛있어요. 그거 맛있지? 미쳤어, 미쳤어. 이건 집에서 해 먹을 거야. 나도 염통을 해서 봐. 염통, 네. 염통이 너무 맛있어. 너 쯔란 있지 않냐, 집에? 있어. 너 있지? 그냥 별의별 소스가 다 있어요, 집에. 맛있어. 진짜 맛있어. 우와.